저는 재밌게 봤어요. 음악은 좀 아쉬웠어요. 음악이 아쉬웠어요? 예, 저는 원작의 그 아우라, 원작이 한 다섯 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 압도감이 부족했죠. 네. 네. 왜 그런 거죠? 그 편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, 저한테는.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? The peace the evening brings. 그런 딱 완전 모든 걸 압도할 만한 노래. 요번에는 없는 거 없어요. 네,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여기서 이제 날라 역을 비욘세 누나가 했잖아요. 비욘세 씨. 비욘세가 노래 잘하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전 세계가 잘하잖아요. 제가 아닐까요? 네. 그런데 너무 비욘세니까 목소리가 이게 좀 입이 좀 전 덜 되더라고, 오히려. You have to take your place as king. Seeing you again, you don't know what this will mean to everyone. 네. 노래를 딱 부르기 시작한 순간 비욘세다 하고 사자가 지워지고 비욘세가 보이는 거야. 네. 네. 너무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하면 또 그런 단점이 있어요. 예. 너무 유명한 그 배우라기보다 보이스 액팅, 일반적인 대사를 칠 때와 노래를 부를 때의 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언밸런스가 생긴 거죠, 거기서. 주연 배우, 주연을 맡은 배우가 다 흑인입니다. 목소리. 그 약간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. 유명한 분들입니까? 뭐 비욘세도 그렇고 도널드 글로버 주인공, 차일디시 감비노라고요. 그래미에서 올해 레코드까지 수상한 엄청 유명한 뮤지션이에요. 시애틀 에지업. 예. 그리고 제임스 얼 존스까지 해서 네 분이 다 흑인입니다. 아, 다 흑인입니까? 예, 예. No son, you stay with the other cubs. Others spend their lives in the dark. 아니, 의도한 겁니까 그거는?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의도했다고 봐요. 왜 그렇죠? 왜냐하면 이 라이언 킹의 배경이 아프리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적 느낌을 주기에는 아무래도 백인보다 흑인이 더 어울리죠. 그러니까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, 업데이트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고. 그렇죠. 그러니까는 인종적인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.